아, 역시. 기존에 나와있던 4분의 3인치의 MB를 가진 하이토크와 비교를 하더라도 성능이 지금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와주는 모습인 거거든요. 네 분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중장비나 트랙터에 체결된 고착된 볼트를 풀거나 잠그는 작업을 하실 때, 정말 굵은 볼트를 풀고 조일 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렌치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이 지금 제 앞에 있는 하이토크 렌치라는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에어 임팩 렌치라는 중기 복스 렌치로 그러한 상황들에서 볼트나 너트를 풀고 잠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2000Nm의 토크 값을 가진 엄청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컴프레셔라는 장비 필요 없이 이렇게 배터리만 장착을 해서 그만큼 높은 힘을 내줄 수 있는 기계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막상 살려고 제품 가격을 한번 보시면 베어툴 몸체 기준 대부분 30만원 중반에서 40만원 정도 선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한두 번씩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풀어내야 할 볼트나 너트가 있는 경우에는 막상 사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 하이코 브랜드에서 2034Nm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하이토크 렌치가 정말 괜찮은 가격에 출시를 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모델은 HHTW20Z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고요.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로만 출시를 했습니다.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에 용이한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를 했고요. 앞쪽에 엠빌의 경우 4분의 3인치,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19mm인 엠빌 사이즈로 나왔고요. 홀 타입에 링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전장의 길이는 22cm 정도로 나왔고요. 무게는 본체 무게만 2.8kg, 5.0A의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 3.4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토크 값의 경우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대 토크 값은 잠김 토크가 1627N, 풀림 토크는 2034Nm로 출시를 했습니다.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열어보시면 하이토크 본체 하나, 앞쪽에 엠빌이 지금 4분의 3인데 2분의 1로 변환해주는 변환 어댑터, 그리고 2분의 1에 17mm, 19mm, 21mm의 롱복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사용 설명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품을 보았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최대 풀림 토크가 2034Nm라는 부분인데요. 진짜 그 정도의 스펙이 제대로 나오는지, 정말 고착되고 굵은 볼트를 잘 풀어내는지,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중장비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네. 보통 이 하이토크 렌치라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큰 중장비 쪽이나 볼트나 너트, 굵은 것들을 풀 때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중장비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큰 장비에 바퀴에 타이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풀어도 되지만 이 장비를 직접 수리하시는 분하고 함께 풀어보면서 이 디월트 제품, 미러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통영 조선소 기지에서 이 장비를 운영하는 박철명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보통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이런 커다란 바퀴에 타이어를 풀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예. 예. 정비를 하시다 보면? 예예. 예. 그때는 보통 주로 어떤 공구로 이 굵은 볼트들을 풀고 하시나요? 저같이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외부에 전기도 없고 외부에 이동 정비차가 에어 컴프레셔가 와서 임팩으로 이 장비를 직접 분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차랑은 다르게 타이어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예. 이게 지금 몇 미리의 볼트 너트가 체결되어 있나요? 여기 타이어 구기는 1424프라이하고, 네. 그 다음에 호일 라트는 33mm입니다. 33mm? 예, 예. 호일을 작업 안 한 지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렌치로 호일을 직접
직접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다 들고 왔습니다. 지금 디월트 제품, 그리고 미러키 제품, 그리고 하이코 제품. 전부 다 배터리는 5A에 완충을 다 시켜놓은 상태고요. 요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풀릴 때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우, 잘 풀리네. 야, 일단 미러키 하이토크 지금 4분의 3짜리가 장거야. 이거 쓰신데 재밌겠고. 자, 이번에는 디월트 961 모델로 네트워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트가 다 안 풀었던 것들인데 방금 푼 거는 이렇게 지금 외부가 이렇게 까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위에 지금 풀지 않았던 볼트를 바로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네. 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 아, 왜 이렇게 풀리니, 이거는? 야, 그럼 앞에 거보다는 지금 네. 디월트가 조금 풀리는데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에 하이코 제품으로 똑같이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와. 와, 또 한 번만. 아, 옆에 거 한 번만 더 풀어봐 주세요. 야, 두 번째 거도 마지막 밑에 하나만 더 풀어봐 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와. 요 제품이랑 요 제품이랑 성능이 비슷한 거고 이 제품은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보시면 풀리는 속도가 하이코가 갑자기 좀 빠른 것 같아서 연달아서 풀어봤는데도 똑같은 결과물을 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이코도 지금 4분의 3인치고요. 앞에 엠빌 사이즈가. 그 다음에 미러키 지금 1FHIWF 3.4의 경우도 앞에가 4분의 3 엠빌입니다. 근데 디월트의 경우 지금 DCF961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근데 요거는 앞에 엠빌이 2분의 1이었습니다. 요 차이 때문에 요런 결과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하이토크라는 제품을 가지고 33mm라는 굵은 볼트를 풀어봤었을 때 요런 결과값을 도출해냈고요. 제가 옆에 한번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자, 이번엔 제가 앞바퀴 쪽으로 왔고요. 여기도 지금 푼 흔적이 없는 그대로 6개월 이상 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일단 미러키 먼저 가보겠습니다. 4단이고요. 자, 하나 둘 셋. 아, 역시. 야, 미러키도 세다. 자, 일단 미러키 풀어봤고요. 디월트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디월트도 풀리긴 풀렸지만 미러키보다는 좀 느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코로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역시. 그러니까 지금 딱 풀어보니까요 느껴지는 부분이 디월트가 약한 느낌도 살짝은 있지만 이 앞에 엠빌 사이즈가 2분의 1에 33을 끼웠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일단 중요한 요는 이 제품으로 지금 테스트를 해봤었을 때 기존에 나와있던 4분의 3인치의 엠빌을 가진 하이토크와 비교를 하더라도 성능이 지금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와주는 모습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커다란 중장비의 타이어를 언제 또 풀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요즘 알리에서 정말 핫한 이 하이토크 렌즈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상세 페이지에 1550Nm의 토크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베어툴 기준 한 7만원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배터리도 지금 마키다 정품 배터리 5.0 완충된 걸 끼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물론 이 정도 사이즈보다 낮은 사이즈들은 풀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550N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확인하실 때 알리테무에서 스펙값만 보고 구매하시면 이런 결과값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아, 이렇게 진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보셨을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요.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없이 본체
본체만 30만 원이 넘고요. 디얼트 제품도 30만 원 정도 선에 가 있습니다. 이 몸체만요. 근데 요거는 지금 몸체 기준 한 16만 원 정도 선이 금액이거든요. 저는 마키다 전동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터리가 마키다랑 이 제품이랑 배터리를 같이 호환하고 쓰기 때문에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이 금액도 반가게 걷는데 저라면은 이 제품을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에이스가 가능한가요? 지금 에이스 같은 경우는 침수 파손만 아니면 1년 동안은 무상 에이스가 또 되고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에이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야, 되게 좋은 제품이네요. 저같이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이아 펑크가 났을 적에 외부에서 출장을 한번 부르면은 10만에서 15만원이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 하나가 갖고 있으면은 손쉽게 정비를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지금 일하시는 와중에도 일부러 제가 또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또 차를 세우시고 지금 한 3시간 동안 같이 테스트를 해주시고 촬영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스튜디오로 가서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정말 큰 중장비를 운영하시는 분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았었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다. 지금 이 제품의 금액대 자체가 10만원 중반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뭐 디월트나 마키다 이렇게 할 것 없이 2000Nm의 토크 값을 가진 하이토크 제품의 베어 툴 기준 30만원 중반선에서 40만원 정도 선에 가 있는 걸 감안한다면 2분의 1은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면 정말 메리트 있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커다란 바퀴에 타이어를 똑같이 풀어봤을 때도 미러키나 디월트 못지않게 풀리는 속도가 괜찮게 나왔는 부분도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이 하이토크 렌치라는 제품군 자체가 일반 분들이 쓰실 일은 많이 없으실 테지만 그래도 농기계에 고착된 볼트와 너트를 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 30mm가 넘는 굵은 볼트나 너트를 풀거나 잠글 일이 있으시다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토크 값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일반 임팩 렌치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낮은 토크 값으로도 사용을 하다가 정말 고착돼서 찌들어서 안 풀리는 것을 풀 때는 토크 값을 최대로 올려서 풀면 또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이토크라는 제품 자체를 한번 살려고 알아보셨던 분들 중에 가격대가 많이 비싸서 망설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찌든 볼트, 고착된 볼트, 굵은 볼트나 너트를 풀고 조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중에 네 분께 제가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 툴로 제가 네 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벤트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을 고르실 때 가장 고민이 되실 법한 게 에이스가 과연 잘 되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하이코 제품의 경우 파손이나 침수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1년 동안 또 무상 에이스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하이코 에이스 센터 전화번호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